안녕하세요. 자연담을 한끼 육종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서 정말 재미나게 생긴 식재료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노루 궁뎅이 버섯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한번. 아유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 보세요. 이 모양이요 정말 노루 궁뎅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늘은 이 노루궁뎅이 말린 것을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간장 떡볶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볶이에 들어갈 각종 채소는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한 썰어서 노루궁뎅이 버섯 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할 때 고추장 양념보다 간장 양념이 좋은 점, 이 노루궁뎅이 그 우리가 그 향 자체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장이 들어가면 물론 맛있긴 하지만 그 고추장의 맛과 향이 이제 너무 진한 거죠. 떡볶이 양념은 미리 준비해 둘 건데요. 그릇에 간장과 설탕, 굴소스, 다진 마늘 등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꿀도 추가로 넣어 단맛을 더해줄게요. 자, 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말린 노루 궁뎅이 버섯을 물에 불립니다. 이 버섯은 외부의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데요. 자, 보세요. 벌써 이렇게 담근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죠? 누른 다음에 물에 한 5분 정도만 불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약입니다. 그만큼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버섯입니다. 이 노루궁뎅이 버섯,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잘 키우셨을까? 아, 네, 이육정 PD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노루궁뎅이 버섯 처음 봤어요. 지금 요리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식용 버섯이면서 약용 버섯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집에서는 어떻게 해드세요? 집에서는 분말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찍어 드세요. 치매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드시고요. 노루궁뎅이 버섯 가지고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딱 어떤 그 정보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만 딱 그 조언을 주신다면. 요리를 할 때는 그거를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가지고 버섯이 부셔지도록 꽉 짜셔야 돼요. 버섯에 스며들었던 수분들이 다 빠져서 요리를 할 때 그 싱거워지거나 아니면 버섯의 겉에만 묻고 이제 속에는 그 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저기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저 보내주신 저 귀한 재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생산자님이 주신 팁대로 버섯을 물을 아주 그냥 4조금씩 짜야 된대요. 물이 그냥 많이 나오네. 불린 버섯은 결대로 큼직하게 찢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잘게 찢으면 특유의 향과 식감을 잃을 수 있고 양념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짠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버섯을 제외한 모든 채소는 순서대로 볶다가 떡과 양념장을 넣어주시고요. 떡에 양념이 밸 때까지 충분히 졸여줍니다. 자, 이제 버섯을 넣을 건데 이 노루궁뎅이가요 중국에서는 4대 진미 중에 하나라 그래요. 제비집 요리, 상어지느러미, 곰발바닥 그리고 바로 노루궁뎅이가 4대 진미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재료인지 가늠이 되시죠? 이 노루궁뎅이는요 나중에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을 쫙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일찍 넣어버리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거의 요리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탁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버섯 우린물로 간을 조절해줍니다. 이 떡볶이에서 버섯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 좋네요. 이제 그릇에 예쁘게 담기만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아이고 멋있네. 됐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소설가 있죠. 마크 트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내서 싸우는 거다. 아주 쉬운 말인데 실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네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먹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보기엔 마치 소고기 장조림 같은 노루 궁뎅이 버섯. 생소한 식재료니만큼 맛도 뭔가 특별할 것 같네요. 식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뭐랄까 약간 삽다름한 약간 독특한 향이 나요. 근데 이게 간장이랑 참 잘 어울리네. 경기도 평택에서 보내주신 노루 궁뎅이 버섯으로 만든 간장 떡볶이.